하나, 둘, 셋. Hola, buenas. 안녾하세요. 다시 찾아온 아나. 진호진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저번에 영상에서 감자칩 우리 한번 랭킹 먹이기 비교를 해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감자칩을 잔뜩 사들고 왔어요. 네. 사실 이 영상은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이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찍은 게 음성이 날라가서 네. 그래서 이미 오픈을 해버렸거든요. 네. 맛도 봤는데 마치 안 본 것처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자칩 저희가 총 6종류 사는데 감자칩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사온 거거든요. 에스피날레르라고 하는 여기 바르셀로나 감자칩이에요. 사실 감자칩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동네 선술집으로 시작했다가 선술집에서 자신들만의 특급 소스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품화 시켜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이것저것 손대다가 이제 감자칩까지 오게 됐는데 감자칩도 그 소스가 세게 들어간 맛이 있고 기본 맛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알아보는 건 기본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이랑 같이 먹는 소스여서 여기 이제 블리 애니메이션에 나온 듯한 그런 뼈 생선도 있어요. 아주 잘 갈아 먹네요. 그리고 제가 사온 거는 요거 애기들의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는 네. 아카사벨라라고 하는 갈리시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랑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가족 비즈니스로 작게 시작을 했다가 대박이 쳐서 이렇게 바셀까지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막 일본어도 써 있어요. 보이세요?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 한국어 지원해 주라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먹어보려고 제가 사왔고요. 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많이 한번 봤을 그 감자칩입니다. 짜잔. 프릿 라빅이라고 하는 여기 카탈루냐 지로나에서 나오는 감자칩이에요. 이게 진짜 여기저기 다 팔아요. 여러분들 뭐 그냥 맥주 한잔 마시러 가도 그냥 카운터 이거 미니 버전으로 팔고 몬세레트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진짜 여기저기서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감자칩이어서 기본템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기본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다 이제 이유로 이상한 감자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유로 넘는 친구들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유로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개 쓸 라인업은 고급 감자칩. 네. 딱 생긴 것부터가 아주 이제 고급이죠. 패키징부터가 아주 남다릅니다. 그리고 쌀대 이비사라고 적혀 있어요. 네, 클럽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비사 소금으로 만든 건데 소금이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소금 뿌려갖고 만든 감자칩인데. 트러플 맛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또레스 감자칩. 저번에는 하몽 맛을 우리가 리뷰를 했는데 리뷰가 아니라 기념품 추천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트러플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트러플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다음으로 트러플 맛을 많이 사가셔가지고 이 트러플 맛으로 한번 갖고 왔고 아까 쌀대 이비사는 얼마라고 하셨죠? 이거 제가 동네에 샀을 땐 3.5유로 했습니다. 3.5, 얘는 3.2유로 정도 주고 샀습니다. 3유로 넘는 친구.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감자칩계의 에르메스 나옵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닐라라고 불리죠? 네. 근데 실제로는 보니아라고 네. 이름을 부르시면 맞고요. 네. 이건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4유로요. 솔직히 3.99유로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봉다리에요. 미니 요만한 봉다리도 있었는데 이거 절반만 한 거 그거는 2유로더라고요. 뭐 물어보고 봐야 돼. 이거 먹는다 진짜 비싸네. 얘가 최고 몸값. 근데 이게 지금 과자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질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게 그렇게 유명해서 한국에 이 츄러스 가게 냈잖아요. 맞아요. 보니아 츄러스 가게. 그래서 그 명성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과연 오늘 우리 픽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그 3유로 미만대의 감자칩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자칩 세 개를 꺼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좀 두께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껍데기가 보여. 껍질이 여기 이렇게 감자칩 껍데기가 보입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 두 번째 아카사벨라는 좀 감자칩 크기가 작아요. 보면은 하나 들어주실래요? 되게 작습니다. 조금조금해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워요. 네. 주황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본 중에 기본 크기는 큼지막하고 뭔가 제일
얇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제일 노래, 센 노래, 그죠? 네. 색이 밝아요. 어우, 침 넣어요. 맛있겠어.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먹어볼까요? 우리 아까 이미 먹었으니까 네. 조금만 먹도록 해요. 소리만. 엄청 제가 이거 이 지금 진호진호가 먹은 게 요 노랑이 친구인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두께감이 있어서 씹는 맛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엄청 파삭 파삭 이 느낌은 아니고 약간 꽈작 꽈작 이런 느낌으로 딱 짠맛도 적당하고 마음에 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요건데 가족사 들리실려나? 일단 약간 삼삼해요. 네. 조금 더 짰으면 좋겠다. 소금을 넣었다는데 도대체 그 소금을 어디다 넣었는지 사진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좀 심심한 편. 조금 좀 추가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얇아. 얇기는 감자칩은 되게 얇아요. 제일 얇아요? 마지막 약간 국민템. 소리가 다르다. 간결하게 말하면 짜요. 짤 짭짤하고 기름이 제일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그리고 감자 맛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자 맛이 나. 감자 맛이 제일 많이 나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자칩 맛이라 해야 될까? 근데 짠 게 그 첫 시작 혀에 닿는 순간만 짜고 그 뒤는 그렇게 짜진 않아요. 확실히 근데 한국에서 먹는 포카칩이나 뭐랑 감자칩 과자류랑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조금 진짜 얇고 정제된 느낌으로 나온다면 얘네는 진짜 약간 와일드한 모든 애들이 다 감자 진짜 와일드한 느낌. 진호가 고르는 1등은 그래서 저는 맥주랑 항상 먹기 때문에 이 친구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얘. 이 친구는 너무 건강한 맛이에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짠맛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칼로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하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제일 삼삼했던 친구는 우리 호가 아닌 걸로. 우리 픽은 맛있기는 맛있는데 제일 덜 호인 걸로 하고 이제 3유로 이상급 지금까지 2유로급을 만나보셨고 3유로급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아니 감자칩에 근데 이게 개 큰데 감자? 근데 색깔이 봉다리에 이걸 했어. 아주 그 정육점에서 빨간 그거 조명 사용하듯이. 와 대박이다. 머리부터 이게 딱 뜯었을 때 기분이 좋네. 황금 그 근데 얘는 색깔 뺏긴 걸 너무 잘했다. 와 얘는 소금이 불어다니는데요? 근데 트러플에서 화분나. 근데 엄청 수하지 않다.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단 이거 먼저 보여줄게 다음에. 그래서 쌀대 이비사를 뜯어봤습니다. 우리 에르메스를 제일 마지막에 뜯을 거고 보니아를 제일 마지막에 뜯을 거고 또 민트 색깔 뜯어봤는데 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봉지 안쪽에 금박지를 해놨어. 그래서 감자칩이 더 노랗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보이게끔 머리를 잘 썼어요. 아주 고급화 전략을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커요. 크기가 큼직합니다. 이만합니다. 짜잔. 다 커요. 요거 밑에 꺼내 먹지 마세요. 안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가져가면 안 먹어요. 근데 와 진짜 크다. 그리고 두 번째 또레스. 얘는 와 냄새가 트러플 향이 확실히 와. 맛있다. 근데 제가 트러플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냄새 정도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얘도 고급지다. 꺼내보면 속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까무잡잡한 가루가 있어요. 이게 트러플. 이거 냄새 좋고 얘도 크기가 엄청 작진 않아요? 근데 얘는 조금 뭐랄까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이런 느낌. 근데 이 이비싸는
왜? 뽑는 애들 족족 엄청 커요. 이리자의 그 열찐 엄청난 태양을 먹고 자란 감자칩들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에르메스 친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려드릴게요. 사유로 오픈. 어허! 다르다 달라. 어, 펄이 다르다 달라. 봉지가 산뜻해. 어. 기분 탓인가? 어, 여기 보이시나요? 봉지 입구에서 그냥 꽉 차 있어요. 냄새가 산뜻해. 기름에 튀겼는데? 그 쩐내가 안 나요. 어, 쩐내가 안 나요. 아니, 그, 딴 애들도 많이 난 건 어, 아닌데 그 기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너무 얇아. 약간 김 냄새 나지 않아요? 진짜 얇아. 먹을 뻔? 김 냄새. 어, 김 냄새 나. 조미김. 조미김 냄새 나. 얘도 좀 맛있는 냄새 나. 근데 확실히 3유로 플러스는 오, 퀄리티가 다르다. 규모, 얘네들 크기가 긴데 지금 뽑는 거 족족. 그치? 감자 크기를 선별한다는 거야 이거. 아, 아무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세 가지 친구들을.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이비싸가 크기가 엄청 압도적이에요. 와, 진짜 크다. 어, 크기가 무슨 우량아. 감자 크기가 진짜로 너무 커. 완전 커. 뭐 이런 거. 얘는 심지어 반이 접혔는데 이래. 이 크기. 진짜 커요. 그 다음에 또레스가 제일 크기는 작네요. 약간 덜 균일한 크기? 그리고 얘가 제일 얇아요, 지금 감자가. 지금 막 종이가 뒤에 글씨 쓰면 비칠 것 같아. 그리고 에르메스 씨. 얘가 진짜 색깔이 제일 맑다고 해야 되나? 노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앞에 있는 노란 친구들은 어 기름기가 껴있는 노란 느낌인데 얘는 진짜 감자의 노람이에요. 얘는 어 수치화 같아. 뻣뻣해. 진짜 방금 꺼낸 기름으로 튀긴 것 같은? 얘도 꽤 얇은 편. 그리고 감자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크기가 균일해요.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비싸 먼저 먹어볼까요? 네. 두근두근. 가보진 않았지만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돼. 너무 평범한데요? 이거 이 가격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평범한 맛인데? 너무 평범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맛없는 건 아니에요. 소금 맛집이잖아요? 소금 너무 아꼈네. 소금 아끼지 마라. 가루 아끼면 망하죠. 과자집은 가루 아끼면 가루 아끼면 안 돼요. 어쨌든 맛없는 건 아닌데 너무 평범한 맛이에요. 이거랑 맛이 되게 비슷해. 아니네. 이거 먹고 먹으니까 맛있네. 아 그래요? 제가 근데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먹었는데 아 다르네. 깊이가 달라. 이게 엄청 가벼워. 갑자기 느껴지는 게. 그리고 되게 얇은데? 그러다가 이비장 먹으면? 두께부터 일단 다르고 감자 맛이 더 많이 나. 그죠? 다르긴 하네. 기름 맛 안 나요. 미안하다 이비싸야. 미안하다 이비싸.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또레스. 얘가 유일하게 오늘 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나요. 진호는 트러플을 좋아하고 저는 트러플 안 좋아해요. 한 한번 하고 먹죠. 와 트러플 맛 맛나. 와. 근데 맛있다. 근데 첫입에 엄청 확 나고 끝입이 없어져 있어. 코로 다 흘린다. 맛있는데 맛있다. 기름 맛이 좀 많이 난다. 이런 말 이런 뭐라고 표현해 뭐래 그 기름이 좀 이렇게 좀 적셔져 있어. 기름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얇아요 그래 확실히. 그럼 이제 에르메스 가볼까요? 이쁜 거 하나 제가 고르겠습니다. 얘도 전 이 친구
얘는 뒷맛이 있네. 오, 뒷맛 있어. 뭐라잖아. 사 먹어도, 밥 먹기 전에 먹어도 엄마가 등짝등짝 안 할 것 같은 맛. 그러니까, 아, 일단 바삭한 건 진짜 느꼈어요. 진짜 바삭하고 엄청 얇고 입천장이 까지는 느낌이 아닌데 엄청 바삭해. 그리고 맛이 되게 연해요. 연하고 감자맛 많이 나고 기름맛 하나도 안 나고요. 끝에 맛이 나. 안 짜요. 이유가 있네. 어, 근데 진짜 와. 사실 전 이거 자주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는 안 팔고 진우진원의 동네에 팔아가지고 우리 집 앞에 널리도 널렸어요. 우리 집 앞이 시내가 아니라서요. 입이 저는 맛있는데 확실히 이 보니아에 비하면은 두꺼워요. 얘가 감자가 일단 단면 자체가 다르거든요. 보면은 얘는 이렇게 두꺼운데 얘는 이렇게 얇아요. 그럼 이제 1등을 골라 봐. 한 입 먹을 수 있어. 와,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 다 불러 모아. 누가 1등이야? 아, 먹는다면 든든하다. 든든해. 저는 골랐어. 저도요. 하나, 둘, 셋. 진짜? 응. 저는 이거 놀랍게도 방금 제가 다 먹어보고 이걸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익숙한 맛이라는 게 무섭다? 이게 제일 자극적인 맛인데요? 제일 자극적이야.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가볍고 깔끔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부자네 진호. 이 중에 제일 많이 먹는데 항상 감자칩이 많이 먹진 않아요. 저는 이거가 결국에는 익숙한 걸 찾아서 가게 되는구나. 입맛의 무서움. 얘네 근데 다시 먹어서 너무 심심하고 나를 아꼈어. 가루 아끼지 마라. 이게 밸런스가 좋아. 두께, 짠맛, 기름짐. 이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 얘는 맥주랑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우리 에르메스 씨랑 비교해보잖아요. 얘는 완전 입에서 녹아. 얘는 질겨. 그 느낌이 그런 느낌. 좀 억센 건 억센 딱딱 바삭함이고 얘는 그냥 화사사사사사. 얘는 와자락이라면 얘는 화사사야. 화사사사사. 근데 이걸 딱 먹으면요 그 입에 전해지는 짠 맛의 물결이 진짜 짜릿해요. 맛있네 짠 게. 그럼 제가 이비싸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알에서 꺼내 먹어. 소금에 알이 괜찮을까 봐. 알에서 기름에 쩐 애를 찾았어요. 기름 짠내 나. 알에서 꺼내니까. 아 그래요? 지금 손가락에다 보이는데 막 기름이 엄청 많았어. 짠내 나. 얘는 짠내 나. 얘는 근데 똑같아. 만드실 때도 기름기가 없어. 좋구만. 어우, 트러플 맛 너무 세다. 에르메스는 저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밑에도 다 똑같을 걸 보는 거네. 그리고 봉지 안에 자체가 기름이 없어요. 신기해요. 봉지 안에 이렇게 만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아! 나 이 에르메스를 뭐라고 비교하면 딱 좋을 줄 알았어. 뭐요? 딴 애들 다 기름에 튀겼잖아. 얘는 오븐 베이크한 것 같은 느낌. 에어프라이. 근데 보니아 딱 하나 먹고 이거 먹으면 자극적인 맛. 훌륭스러운 맛. 아 진짜 이거 너무 짠맛이게. 그 기름의 고소함도 이게 더 세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보니아가 좋습니다. 얘랑 거의 몸값이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얘가 2유로 초반대고 얘가 4유로 된 거니까. 야미.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진짜 무섭긴 한데 9관이 명관이긴 하네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놀랬어. 미디어 촬영하고 있어. 지금. 네. 미안해. 3분 안에 끝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 왜냐면 유일하게 우리 향 나는 거 갖고 왔잖아요. 네. 어때요? 트러플 감자칩 처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가를 해볼 때. 전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랑 저번에 먹은 하모니랑. 저는 그럼 트러플. 트러플. 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맛있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한 봉지를 다 끝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한 모금 먹다가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긴 알겠어요. 근데 냄새는 진짜 고소하고 트러플 냄새를 진짜 딱 적당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향이 너무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맛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그렇게 맛이 많지는 않잖아요. 얘가 제일 맛 종류가 많아가지고 요거는 여러 가지 맛을 한번 느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 브랜드는 그래서 추천. 그러나 이 중에 픽은 제일 비싼 보니에였고 답정도다. 저는 이 뭐랄까 나와 저는 이 절반 가격밖에 안 하는 얘도 그 무시할 수 없는 아는 맛의 무서움 고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쩌다 보니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싼 걸 하나씩 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자칩 소개를 오늘 한번 해드렸고요. 네. 다음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로 돌아올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 안달리고.